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함 CCTV 녹화는 되고 사전투표소 CCTV 촬영은 안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는 전국 사전투표소 내에 있는 CCTV를 가리거나 또 방향을 틀어놓아서 촬영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투명성 제고 노력과 배치되는 모순된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면서 시도 선관위에 설치된 모니터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별도 신청 없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CCTV로 사전투표함을 감시한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히 사전투표 전반을 선관위가 투명하게 관리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불행히도 선관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더 중요한 사전투표자 숫자를 체크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 내 CCTV 촬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소 CCTV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선관위 측이 내세운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당일 선거, 즉 본투표장에서는 CCTV를 가리라는 선관위의 지시도 없었고 또 선관위가 CCTV를 가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독 사전투표소 촬영만 차단하고 당일 투표 촬영은 방치하고 있으니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CCTV가 유권자 기표 장면을 촬영해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투표소 내부에 사람들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촬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선관위가 극구 못하게 막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지를 교부받으면서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게 되어 있고 또이 숫자만 헤아리면 당장 몇 명이 투표했는지 전모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전투표자 수는 오직 선관위 컴퓨터 서버 속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사람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전투표소에서 CCTV가 돌아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선명하게 사전투표자 숫자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어째서 CCTV 촬영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구실로 CCTV 촬영을 막는 것이야말로 사전투표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원회의 사전투표함 CCTV 촬영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반쪽짜리 조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고발 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